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평생을 다닐 반미, 반기업, 반자본주의 노동운동에만 매진하셨던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고인의 죽음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번 건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일 시청광장에서 치러진 연결식, 거리두기 2단계로 집회 9인, 집합금지 99인까지만 가능한 이날 연결식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를 포함해서 천여 명이 모였고 노제에는 400여 명이 모였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의 반응은 모니터링을 하겠다,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라고 인기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경찰은 집시법에서 관우상제 및 국경행사는 1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쉴드를 쳤고요. 보건당국은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넘겨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시청광장의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에 감옥에 갇혀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영업 제한을 지키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박원순에 이어서 백기환 소장까지 방역수칙, 집시법 예외로 시청광장 점거에 대해 관대한 현 정부에 대해서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얼마 전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지금 수도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습니다. 그때 3일 합해서 총 30명의 문상만 가능했다는 것을 이미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방역수칙이라 치고 망자에 대한 예도 갖추지 못하게 억압을 하면서 자기들 편은 무제한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죽음 앞에 이렇게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서글퍼집니다. 그때 장례식장과 싸우면서 범법자 취급을 당하던 저와 그리고 지금 시청광장의 저들의 당당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호동지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수도기간 저들이 어쨌는지,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때 저들이 어쨌는지, 수많은 우리 공화당의 집회와 기자회견 때 저 경찰, 공무원, 문재인의 개들이 우리 공화당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또 끝까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 헌화할 국화 한 송이 반입도 어려웠습니다. 가방 검사를 당했습니다. 경찰의 바리케이트에 막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축하 장미 한 송이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우리는 경찰과 구청 직원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구실 같지 않은 구실로 그 추웠던 날 거리를 더 띄워라, 볼륨을 더 줄여라, 6명밖에 안 되니 못 들어간다 라는 통제를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문상을 가고 이재명과 심상정이 뒤를 따르고 천여 명이 넘었다고 자랑을 삼고 쉴드를 쳐주는 당국까지 국민을 어디까지 우롱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염 예방법입니까? 지금 이 법은 문재인의 퇴진 혹은 문재인의 탄핵을 막기 위한 탄핵 예방법입니다. 깨어나는 국민들을 막기 위한 우파 예방법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퇴진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씌웠고 코로나가 아니라 투쟁의 행동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버리는 이 인질극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을 인질로 잡고 우파 정치인, 우파 국민들 손발을 묶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나라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삼권을 장악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문재인은 집에 침입해서 인질을 잡고 인질의 생명을 위협하며 경찰에게 도주 차량을 달라며 집안을 털어가는 인질범과 똑같습니다. 내 집에 인질범이 들어와 나를 인질로 잡고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이라도 한 잔 주면 고마운가요? 그것은 원래 재물입니다. 문재인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면 고마운가요? 그것은 원래 우리 세금입니다. 인질범과의 협상은 없습니다. 협상하는 순간 인질범은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 독재자, 토착 내국노 1,557명을 죽인 살인자 문재인과의 협상 없는 투쟁에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질이 된 국민들은 안중이 없이 인질범과의 협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역시 범인에게 도주 차량을 내어주는 조력자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오는 3.1절 대국민 저항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약 3개월간 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건이 총 1만 392건입니다. 그 고무차력으로 된 그 잣대는 박원순을 피해가고 백기환도 피해가고 민노총도 피해가고 서울시장 여당 후보들도 다 피해갑니다. 이번 시청 광장에서의 연결식을 보고 얼마 전 할머니를 보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하고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는 다시금 전의를 다져봅니다. 서울시와 경찰과 보건당국은 이번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 성역 없는 조사 그리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